아, 이거를, 야, 살면서, 아, 이런 날이, 아, 대박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잔한 MJ입니다. 지금 뭐, 이미 박스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마어마어마한, 네, 박스가 와 있습니다. 그런 위대하고 유명한 증류소에서 나오는 상위 클래스의 술들을 가끔 보잖아요. 꼬냑의 왕이 루이 13세라면, 우드포드 리저브의 끝판왕, 바카라 에디션입니다. 귀인이 오셔가지고, 네, 먼 길에 오셨는데, 이거 새거 오픈하는 겁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귀한 걸 들고 오셨는데, 이 무겁고 크고 귀한 걸 들고 오셨어요. 이 정도 버번은 처음입니다. 우드포드 리저브 증류소가 엄청나게 막 하이엔드 버번은 아니지만, 1812년부터 증류소가 있어 왔고, 켄터키 더비며 그한 장면들을 만들어 온건 사실이기 때문에, 켄터키의 역사에서 우드포드 리저브를 빼놓을 수 없단 말이죠. 야, 이거 약간 그 경매장에서 쓰는 이거 하얀 장갑 끼고 꺼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간다! 묵직합니다. 와, 열어보겠습니다. 우드포드 리저브는 다른 버번 위스키 증류소 중에서 제일 큰 차이는 그거죠. 전통의 구리 증류기로 3번 증류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을 낸다. 그래서 처음부터 프리미엄의 중간 위치를 차지했고 그 위치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데, 우프리 뭐 그냥 마트 가면은 뭐 10만 원이면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우드포드 리저브가 맞습니다만, 이 위에 디스틸러스 에디션이라든가 배럴 프루프, 여기는 배치 프루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 가격도 고가고 진한 맛에 훌륭한 버번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그냥 그 모든 걸 제압해버릴 수 있는 프랑스의 꼬냑 캐스크에서 추가 숙성한 아름다운 버번입니다. 사실 버번 위스키를 우리가 꼬냑 캐스크에 숙성하는 거를 잘 볼 일이 없는데, 병도 이런 병은 이제 디켄터라고 하죠. 이 병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엄청 무거워요. 프랑스의 바카라, 워낙에 유명하죠. 이 크리스탈로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인데, 이 바카라 잔도 저는 이렇게 여기다 방금 물 따라 먹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 한 잔만 먹어도 기분이 좋은데, 이 귀한 버번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괜히 떨리네요. 실물을 이렇게 막상 보고 나니까 이 기분이 되게 다르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오, 근데 코르크에서는 그렇게 꼬냑의 뉘앙스보다는 아주 훌륭한 버번의 바닐라 향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시드몬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근데 이 따르는 소리가 너무 고급지다. 유리알 같은 소리가 나네. 캔터에 들어있는 거는 유리 뚜껑이 있습니다. 자, 바카라 잔에다 따랐습니다. 묵직합니다. 와, 이게 90.4프루프거든요. 45.2도인데 우드포드 리저브가 보통은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배럴 프루프로 나오는 이제 배치 시리즈 같은 거는 좀 도수가 있지만, 그리고 우드포드 리저브가 특이한 게 삼나무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삼나무 숲 있잖아요. 그 삼나무 통에다가 발효를 시킨 다음에 석회암 동굴에다가 또 캐스크를 숙성을 시키는 우드포드 리저브만의 독특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향이 진짜 우아하긴 우아하다. 엄청 고급지고 부드러운 바닐라 향에 이 꼬냑 향이, 향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이제 막 따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아, 이런 거구나. 이거를 꼬냑 캐스크 숙성이라고 얘기 안 해도 쉐리 숙성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뒷맛에 과일 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중간에는 시나몬, 바나나 향 이런 쪽으로 갔다가, 야, 우드포드 리저브가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데 이거는, 야, 꽉 찹니다. 쨍한 맛이 있어요. 와, 침이 막 줄줄 나오네. 야, 이 뒤에 과일 향이, 버번에서 나오는 과일 향 해봐야 구운 바나나라든가 뭐 체리 향 이런 쪽인데, 이거는 베리류의 그런 향이 뒤에 엄청 팡팡 터지면서 뒤에 나옵니다. 새콤달콤 이런 거 먹는 것처럼 달면서 새콤하면서 녹진한 베리의 향이 뒤에 엄청 많이 퍼져나옵니다. 아, 뒷맛이 너무 좋다. 이거 엄청 우아하다. 약간 이 눈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향에서는 잔이 또 이렇게 위에가 열려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슴슴한데? 라고 했다가, 와, 입에 들어오면 그 폭죽처럼 터지는 옛날 우리 어릴 때 짝꿍 아시죠? 짝꿍. 그 맛이 나는데 뒤에서 그런 맛이 납니다. 스파이스가, 그 향신료의 향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알갱이로 입에 와서 퍼지냐. 비단인 줄 알았는데 혀에다 대보니까 벨벳이야. 그 둘이 차이가 있잖아요. 부드러운 그 융단같이 들어왔는데 막상 먹고 나면 까끌까끌하게 입 안을 채워주는, 그 혀를 이렇게 딱 도포시켜주는, 중간에서 뒤로 넘어가서 피니쉬까지 가는 게 너무 좋아. 이제 우리 버번왕 있잖아요. 버번왕은 다른 고급 버번입니다. 뭐냐면 도수도 쨍쨍하고 막 65도, 70도 이런 강렬한 도수의 진한 맛, 그런 거를 추구하는 우리, 네, 버번왕의 맛과는 결이 다르죠. 네, 우드포드 리저브 같은 경우는 추구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맛을 추구하는 버번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끝판왕을 만나는 건 너무나 반갑네요.
아, 이거를, 야, 살면서, 아, 이런 날이, 아, 침이 벌써 나오네요. 이게 진짜, 어차피 곤약 숙성 캐스크니까 또 마침 또 루이 13세 왕 중에 왕인데 비교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향으로는 루이 13세, 맛으로는 우드포드 리저브인데, 과연 어떨지. 아, 이거 얼마만이야. 뚜껑이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이첫잔 아까 따를 때 진짜 유리구슬 굴러가는 소리 너무 좋았는데. 덜그럭 두 병에 이렇게 둘러싸인 거 이거 야 향은 뭐 말할 나위가 없네요. 너무 너무 향이 좋네요. 그에 비해서 얘는 오히려 지금 이 꼬냑 향을 맡다가 맡으니까 확실히 버번의 곡물 향이 팍 납니다. 처음에 따라서 마셨을 때보다 향이 좀더 살아났어요. 향에서는 그냥 100% 밀릴 줄 알았는데 둘이 되게 아주 재밌는 캐릭터. 이제 맡을수록 괜찮네. 아, 정말 말도 안 되게 고급진 스파이스입니다. 이걸 스파이스라고 해야지. 가끔 그냥 맵기만 한 위스키들 있단 말이에요. 그건 스파이스가 아니에요. 스파이스는 그 향신료, 후추라든가 육두구 뭐 이런 것들이 내는 그런 진짜 그런 향신료의 맛입니다. 어떤 분들 싫어하시는 그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런 음식에서 나는 향 있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향신료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식으로 그 스파이스가 그 스파이스가 아닌 이런 게 진정한 스파이스죠. 아니 재밌는 게 평소에 만약에 그냥 이렇게 루이 13세를 맛봤으면 우와 우아하다 풍미장렬 달콤하면서도 포도가 응축된 그 맛이라고 생각할 텐데 얘랑 같이 먹으니까 여왕님 두 분이 걸어오시는 딱 그런 느낌. 한 명은 아주 양장 차림의 최신식 그런 트렌디한 그런 여왕님이 딱 모자 이렇게 아시죠? 이거 켄터키 더비 하면 커다란 이챙 달린 그런 우아한 왕비라면 여기는 역시 네, 이 전통의 벨 에포크 시대의 어떤 프랑스 귀족 부인이 내려오는 듯한 그런 맛이 팡 퍼지는 게 둘이 정말 다르다. 그렇지만 이 부드러움과 우아한 기품은 굉장히 결이 비슷합니다. 뒷맛은 오히려 꼬냑이 더 술맛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럴 정도로 우드포드 리저브가 부드러운 맛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너무 행복하다. 그냥 찍는 거고 뭐 그냥 이렇게 코박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도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듯이 둘다 진짜 다층적인 맛과 지금도 이 말하면서도 입안에 갑자기 양갱 먹은 것처럼 그 단맛이 뒤에 싹 올라오는 이런 호사를 저는 오늘 뭐 퇴근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소주 먹을래요. 이분들 의견도 궁금하네. 그쵸? 완주에 그러니까 고급 고급 법원에 법원 이게 합이 은근히 좋네. 그래. 아. 이런 아이가 들어와 버리니까 난리 나네. 그 맥켈란 텐시스 먹었을 때 느낌이야 그냥 지금. 그 정도야? 그 정도? 아, 그 정도? 그 정도 감동이 있는 것 같다. 가격은 그 정도긴 해. 아까 바닐라 라떼 먹었는데 진짜 그 바닐라 향이 엄청 바닐라 부드럽게 맞아, 맞아, 맞아. 고급, 고급스럽게. 법원은 저코 치는 것 때문에 제가 법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향 그치, 자체가 향이 너무 되게 부드러워. 좋지. 이렇게 넓은 잔에 이렇게 맡으면 눈도 아프고 코도 아, 아프고 맞아요, 하잖아.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네. 법원은 타격감을 얘기 많이 할 그죠, 그죠, 때 고도수의 그죠. 타격감만 얘기하고 근데 얘가 도수가 45도지만 내 입을 또안 채워주느냐 그건 또 아니야. 볼륨도 맞아요. 있어. 바디감 볼륨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 입에서 막 후추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지. 그러니까 그 스파이스, 그 네. 향신료, 그 그래, 스파이스가 맞습니다. 터지면서. 그 꼬냑의 향기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바닐라가 버번이 특유의 맞아요, 맛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뒤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이 피니쉬가 꼬냑 캐스크 꼬냑이. 느낌입니다. 완전 중탕된 다크 초콜릿? 내가 먹은 버번 중에 이렇게 부드러운 거 없거든요. 그죠. 바닐클 그게 이런 느낌이 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해피가 생각보다 되게 이런 느낌이야. 싱거운 느낌이라. 맞아, 싱거운 느낌. 네.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회피하고 이건 결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이거는 고급 버번 먹고 있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마냥 부드러우면 또 버번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싱겁다 그러지. 근데 그 딱 혀, 이렇게 혀 모양에 양쪽 끝을 치는 찌르르함이 그치, 있어. 치는 게 있어. 스파이스가 딱 네. 맞아요, 맞아요. 살짝 치고 빠지는 그게 있어. 너무 좋다. 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야, 덕분에 정말 귀하고 좋은 술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살루트!